날 받은 그날 신랑이 사망을 했다. 그걸 해준 선생이나 니나 똑같다. 나 살려준다고. 네 신받으면 살려준다. 광양시에 사는 김영순입니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신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신을 받을 결심을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암투병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어떻게 빚을 내서 이제 먼저 돈을 갖다 드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상급도 먼저 했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내림만 이제 받으면 되는데 열흘 있다가 날짜가 나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신내림 꼭 받아야 된다고, 빨리 받아야 된다고. 7월 15일 날 날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심해졌어요. 갑자기 신내림 날짜 나오니까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날짜를 또 한 번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짜 딱 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받았어요. 받는 날 남편이 죽어. 남편 죽는 날이 내가 신 받는 날인 거였어요. 제가 결혼이 이번이 세 번째였거든요. 27살 때 했을 때는 사기 결혼했었고요. 30대 때 했던 애는 동갑이었는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제 죽은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죽은 남편은 나를 위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허무하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죽을 생각도 많이 했고, 우울증 약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수면제도 먹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는 언니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내림굿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언니, 내가 볼 땐 너 내림굿 받는 정도로 신이 온 건 아닌데 왜 내림굿을 받았냐. 내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통 한번 해봐라.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3년 지나지 않은 이상은 내림굿을 받으면 안 된다. 초상이 나면 절대 기본적으로 무당들은 그걸 다 알고 있대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가족이 죽으면 3년 동안 신내림굿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었어요. 거기서 멘탈이 왔죠. 신랑도 죽었는데 내림굿까지 받으니까 이제 더 멍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굿 하는 날 전날 남편 천도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굿을 한 몇 시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그 천도제가 100만 원이랑 자기가 30만 원 준 거 달달이 10만 원씩 갚아달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나머지를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돈으로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뵙고 싶었어요. 진짜? 아, 선생님 거 근데 동영상 많이 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너 안 죽고 사는 게 용타. 어? 죽겠어. 죽을 것 같을 거야. 많이 죽고 싶어. 어.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용해. 누가 네 보고 신받으라 하고. 어? 상문이 이렇게 끼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맞아요. 미치겠다 진짜. 밥은 먹기나 해? 아니요. 어, 먹는 것도 힘들고, 네. 자는 것도 힘들고, 네. 몸은 다 아플 거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아플 거고, 네. 지금 모셔놓고 뭐 하는 거야? 누가 신랑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신을 받아. 믿었는데 또 발등 찍혔어요. 믿는 사람들마다 다 배신을 해. 바보야? 대성해. 네. 뭐 아는 거 있어? 없어요. 느낌 와? 안 와요. 모셔놓고 더 아프고, 더 네. 힘들고, 네. 더 죽고 싶고. 네. 큰 병 걸리겠다, 너. 무섭지? 네. 이리 와. 괜찮아 이제.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아니야. 뭘 모셨는지 누구를 모셨는지도 모르잖아. 네. 첫 번째 네. 너는 무당을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하는 제자가 아니다. 네. 원래 어릴 때부터 꿈 빠르고 예감 빠르고 그치? 네. 잠 잘 못 자고 꿈 많이 꾸고 네. 그래서 신이 계시긴 하나 업으로 직업으로 네 명을 열어주자 왔지. 그런 신이 아니라고. 표정 고치. 누가 와서 응? 누가 와서 얘 보고 대답 하자고. 피하지 마. 삼촌. 응? 너 김시지 삼촌? 응. 너 자살했니? 응. 왜 이걸 하자고 얘한테 바람을 넣었어? 내 새끼 데려다 놓으려고. 왜 얘 보고 키우라고? 아니 뭐 여기다 데려다 놓으려고. 응. 했다고 동자로. 응. 그래서 얘 보고 맨날 죽자. 아프게 하고 네가 죽고 나서 네 아들 그게 사촌이지? 사촌 죽고 나서 더 아프게 했잖아 얘를. 내가 술도 많이 먹겠어. 근데 이제 얘가 안 먹어 술을. 안 먹지.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삼촌처럼 죽을 것 같은데. 삼촌 많았어? 사촌도 있잖아. 그래서 온몸이 다 부러지라 아프게 했지. 왜 우리 아들은 여기 칼도 있어? 그래, 칼도 있지. 장모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응? 그래서 신담 못 없애게 하고 없애려고 마음먹으면 더 힘들게 하고.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 신내란 선생이랑 네가 쿵짝쿵짝 맞아가지고 얘를 몰아붙여서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 보낼 건데 가야 되는데. 내 여동생도 있는데. 다 가야지. 조상이잖아. 내 여동생은 가기 싫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해줬는데. 내가 해줬는데.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풀어준 건 아니잖아. 불쌍해서 왔고 해준 게 없어서 왔고 엄마는. 그러니까 명순이도 너무 몰랐고 조상도 모르니까 자꾸 펴져오고 옛날부터 꿈꾸고 몸 아프고
신랑도 아프니 다 네 탓인 것 같아. 예, 다 내 탓 같아요. 네가 신을 안 받아서 신랑이 아픈가? 내가 신을 안 받아서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신을 안 받아서 남편이 죽은 것 같고. 맞다. 그런 마음을 네한테 계속 주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신랑이 죽었나? 아니야. 나한테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인데 너무 빨리 데리고 가. 맞다 그래. 자책이 들고 다 네 잘못 같고. 그래서 얘는 모시고도 신랑이 좋은 데 가길 바랬고. 언니 그런 마음이잖아. 내가 잘못해서 네가 갔다면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게 네 마음이고. 근데 네가 신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알았지? 첫 번째는 네가 신가물은 갖고 있으나 너가 김씨 가정이든 외줄이든 아까 그랬지 자살을 하거나 타살같이 가고 명의 없다. 다 외줄. 그러니까 다 단명인데 네가 김씨인데도 친가를 아예 모르는 거야. 저는 친가를 받는다고 받은 거예요. 이게 친가를 받는데 외삼촌하고 엄마하고 막 이런 조상들이 오냐? 벌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어떻게 신이 되냐? 그리고 네가 신랑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신굿을 했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신랑 집 조상은 어디 갔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안 모셔도 된대. 신랑이 어쨌든 사망을 했잖아. 네. 그럼 신굿도 안 했어야지 바보야. 하는 건지 알아 해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명순 내 말은 신랑을 살리려고 니는 신을 받으려고 결심했는데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니는 신굿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 말은. 맞잖아. 목적이 없어졌잖아. 하지 말라고 신랑을 죽였잖아.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 해야 되죠. 그치? 그럼 모든 걸 멈췄어야지. 근데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지. 그럼 신랑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그 끝에 허주도 있겠지. 그런 것들이 니한테 와가지고 이미 씌워놓은 거야. 가물을 그 쌤이 하자는 대로 니는 끌려가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해본들 니한테 느낌이 오냐 뭐가 오냐. 말하라니까 말하고 신 이름 대라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치. 느낌으로. 하지마. 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너 이렇게 있으면 조상도 못 가고 내 신랑도 못 가고 너도 아파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 살아가기 힘들어. 오늘은 조상 천도를 잘 하고 네 몸에 이 상태는 지금 빙의 상태지. 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알았지? 네. 그래서 네 몸 퇴마하고 네. 신당은 다 정리하는 걸로 네. 퇴송해야 된다. 네. 정마루야 대동안에 경신생이 날 김씨로 제자 신이 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신굿을 해서 신당을 2년 동안 모셨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신명이라 이름 짓고 신굿을 해서 모시기는 했으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더 막막하고. 제자야. 제자라고 다 무당하냐? 남편 살리자고? 네 신 받으면 신랑이 안 죽는데? 네. 그럼 책임지라 해라 가서. 어떻게 신꾼 나를 받아놓고 그날 신랑이 사망 선고인지도 모르고 무슨 재주로 안 걸린 사람은 병이 들은 걸 신이 고친단 말이고. 네가 신꾼 타기 전에는 분명히 신랑이 암에 걸렸고 네가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지? 신꾼을 하고 신을 받으면 신랑이 안 아프다 낫는다 해서 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물리라 해라고. 그런 말도 못하나. 그래서 신굿 시작이 됐으나 신굿 날 받은 그날 신랑이 사망을 했다. 근데 신랑이 사망을 했는데 신굿을 왜 안 오? 몰랐어요.
왜 안 했대?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그런 말을 들어도 설마 하고 왔고 그래 벼랑 끝에 쓰니까 지푸라기가 잡는 심정으로 잡았는데 신랑이 죽고 나면 안 해야지 이 어리석은 중생아. 누구를 욕할까 지금? 제가 잘못했죠. 그렇게 해준 사람이나 그렇게 받는 너나 진짜 신명도 개탄을 한다. 그래 저 신당이 없으면 네 죽는다 하니까 그건 겁이 나고 죽기는 싫은 갑지? 아니요. 가족한테 피해가 갈까 봐 못 없었어요. 신당은 3년 안에 엎으면 네 죽는다 했다면? 네. 신은 사람한테 명을 주고 복을 주고 우리가 운이라 하잖아. 운을 주는 게 신이다. 그 기운을 잘 닦아서 가시밭길도 제쳐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을 주는 게 신인데 신을 모시고는 너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나? 네. 이렇게 어리석다. 사람이 그래 어떤 가물이라는 게 물이 들면 그게 조상 가물이든 신이라 진짜 신이 있고 가짜가 있겠지. 그 호주에 이런 가물들이 들면 니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감각 전혀 없고 누가 이렇게 가자는 대로 땡기는 대로 니는 막 따라가는 거야. 물살에 휘말려서 가듯이 한참 가고 정신을 드는데 망망대에 니 혼자 있는 거지. 그지? 쓰나미의 파도에 막 밀려서 떠내려와서 막바지에 살려고 지는 살아보려고 신랑도 살려보려고 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우치고 뭔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이 정성을 마련했다. 그러니 이 정성 드릴 적에 어찌 부정영장이 없겠느냐. 천상천국에 놀던 부정이고 지하 28수에 놀던 부정이라 팔도명산에 놀던 부정 도당 안에 놀던 부정 사회수 용실 안에 놀던 부정이다. 신명이라 이름 짓고 밑에 놀던 허주어신에 놀던 부정 김씨가든 조상왕래를 연타나 부정이다. 신이라고 신당이라 이름을 지우고 모시긴 했으나 어떤 분이 와 계셔서 니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맨날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다 아프게 했는지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고 뭔가 침을 맞아 침발이 안 받게끔 다 막아놨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례차례 받으러 갑시다. 내가 왔다. 영순아, 내가 왔다. 힘들다. 힘들다. 뭐하냐고. 나 살려준다며. 나 살려준다며. 미안해. 나 살려준다고. 네 신받으면 살려준다며. 미안해. 내 죽었는데. 내가 죽고 없는데. 내가 죽고 없는데. 자기야. 뭐 하냐고 정신을 안 차리고. 세상 사람들요. 내 말 좀 들어보소. 없는 돈 비 다 끌어다가 갖다 줬다. 아니야? 나 치료 안 받고 그 병원비 쓸까 안 쓰고? 얘고 내가 살은 지가 얼마 됐다고. 이제 사람같이 좀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네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오빠. 나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 아니야.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아니야 오빠. 미안해서 내가 더더욱 갈 수가 없고. 이제는
미련 없이 네 삶을 살아라. 진짜 살고 싶은 건 나지. 나중에 또 만나. 그래서 열심히 잘 살다가 나중에 만나. 알았지? 이렇게 해서 상문 보전 끝에 먼저 가신 망자님 남편이 제일 많이 걸리니 먼저 걷어놓고 또 한번 불러갑시다. 내가 네한테 찾아온 지가 벌써 20살 이쪽저쪽부터 찾아와서 술 먹게 하고 네. 네가 어느 직업을 간다 안정 못하게 하고 상계를 멀다고 말씀나게 하고 사람들한테 오해 사게 하고 싸움나게 만들고 아니냐? 맞아요. 죽자. 목매서 죽을까? 싫어요. 왜? 신금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 나도 뭐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할 줄 알았다. 아니야? 맞아요. 신랑만 딱 차리고 있으면 만사 형통대가 저 세상 밖에서 다 보이는 줄 알고 사람만 봐도 다 보이고 손님도 줄을 서게 올 줄 알았지. 네 욕심 없어도 말하지 마라. 그게 내가 네한테 준 마음인데. 서방 죽은 건 모르겠고. 서방 아픈 것도 파놓고도 난 산에 가서 탁 붙어가 언니 신 내가 네 몸 지릿지릿하게 죽어 오방 견들고 방울 흔들고 했잖아. 네. 큰 신이 왔다 안 하더나? 맞대. 그래 내가 큰 신이다. 큰 신이 와서 아무도 못 막는다. 뭐 상문 난 거 큰 신이 왔는데 뭔 그까이 소용 있노? 초상 났는데 그날 신고 타러 가야 되는데 서방이 죽어 못 탔다 아이가. 근데 나는 그 무당을 통해서 군 날짜부터 잡았다. 하, 이런 멍청한데 내 밥인데 뭐 내보 가라고. 네. 좋은 데로 가세요. 내가 왜 가? 네가 딱 내 밥인데. 내가 그랬어. 대장이다. 내가 산에 산에 약 먹고 죽고 목 매달아 죽어 산 귀신이다. 그래서 네가 기도를 할 때 방울 흔들고 부채 흔들 때 내가 네한테 딱 들어갔다. 그래서 산신에서 열어준다 장군이라 하고 했냐 안 했냐? 그게 내다 나라고. 절해야지. 싫어요.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멍청하게 가만히 빨리 가서 절해라. 싫어요. 영순아 선생님이다. 정신을 차리고 이걸 쉽게 말하면 상황극이라 생각을 해. 네. 니도 지금 어리하지? 네. 그지? 네. 야가 오니까 어리하게 돌지? 네. 정신이 자꾸 없어지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지? 그만큼 니를 정신을 지금 돌려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뺏겨줘야 너 그 조상도 와서 이제 풀고. 이해돼? 야 끝에, 칼 끝에 상문도 지금 걸려있고 조상도 걸려있고 네 인생도 걸려있고 네 정신도 걸려있어. 가짜가 니를 너 선생을 통해서 계속 니를 빙빙 돌리니 니는 오라면 와야 되고 몇 시까지 와 이러면 가야 되고 그날 뭐 할 일 있어가 니한테 시키는 거는 다 해놔야 되고
니는 그 선생님 앞에서 말도 못했지. 뭐 피하기만 피했지. 그래, 지금 바보 취급을 내가 했지. 오늘 잡혀오니까 진짜 짜증나네. 연락이 짜증나네. 내가 쟤를 이렇게 가다 놓고 빙빙 돌려서 했는데 내가 오늘 죽게 생겼다. 내가 오늘 죽게 생겼어. 네가 끝까지 안 해서 잘못된 거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아니요. 맞거든. 그럼 뭐가 잘못됐는데? 왜 신고타게 했는데? 제자니까. 아니래잖아요. 제자가 맞으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아유 모르겠다. 나도 잡혀와가지고. 아이씨. 아유 짜증나. 가면 되지? 네. 다시는 보지 말자. 네. 연락도 하지 마라. 예. 그러면 되나? 네. 끝났죠? 직항대카 관계는. 빨리 가요. 사람 병신 만들어도 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명이 와서 벌써 네가 제자로 이름을 짓고 너도 오늘 맹목적으로 뭔가 하나의 서방을 살리겠다는 맹목적이라 치자. 그걸로 인해서 벌써 몸을 풀다 보니 기접이 다 된 거야. 신보다는 네. 벌써 기접이 다 돼서 네 혀를 다 타고 드니 온이 거기에 꽂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설명을 했다.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허주 끝에 네. 어떤 조상이 들어와서 네. 이 아이한테 이렇게 했는지 차례차례 찾아봅시다. 타지? 목이 다 타지? 어? 누가 술 먹고 약 먹으래? 어?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자식이 있는데. 삼촌 억울한 거 다 풀고 이제 삼촌도 왜 그래 살았는지 모른다. 왜 그래 술을 먹고 윗대부터 그런 거를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렇다고 약 먹고 죽는 건 홧김에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잖아. 쟤 닦아라. 니만 가면 니 억울한 말 있으면 되는데 너가 아들은 어? 청춘이 구만리 같은 저 어린 자손이 사고로 급사를 맞았는데 그래도 니가 닦아라. 아들 데리고 가서. 네. 알았지? 영순이한테 오면 안 돼. 네. 그래도 마음 터놓고 살았던 게 영순이지.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기대고 있었던 건 맞는데 오늘은 이제 헤어져야 된다. 네. 어, 풀고 가. 영순 신랑 왔나? 그래. 제일 많이 네가 감고 있었지. 어, 일나지 못하게 눕혀놓고 몸이 너무 아프지? 응? 그래 영순이가 어, 군만 하면 다 낫고 10만 받으면 다 해결할 줄 알고 너도 내신 기대 아닌 기대는 했다. 어, 신랑 같은 끈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내 한번 살려볼게라고. 어, 그러니 그 마음을 보니까 미안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니도 기대했고 그치? 그래서 니 때문에 영순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더 못 가고 있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내 때문에 이런 사단이 다 났나 싶고 그 신당에도 니가 있었지. 영순이가 물 떠주면 니가 먹고 먹을 힘도 없지만 내 때문에 이런가
맞다 한숨만 쉬고 울고 있고 대기야 이제 가자 이 몸에서 나와 보고 싶은 마누라하고 영혼을 실컷 풀어보자 닦고 가요 영순이도 괜찮아 어. 조상감을 빙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퇴마를 하고 어떤 조상이 왔고 어떤 조상이 신이라 이름을 짓고 있었는지 본인을 통해서 알게끔 해줘서 본인도 인지하게끔 사례자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업을 가지고 돈 벌고 뭐 일상생활 하면서 잘 지내시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몸에 완전히 빙의가 되면 귀신이 쉬어가 그러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몸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자꾸 얻게 하고 그러면 그런 조상이나 허주들이 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 아프게 누웠다, 뭐 냄비도 태워 먹었다,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일상을 자꾸 막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본인도 어떤 고통인데 뭐 병원 가도 약을 먹어도 뭐 약발이 없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신당을 모셨다가 없애고 나면 후유증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제가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많이 개운해진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가슴 답답했던 것도 이제 뻥 뚫린 것 같고 머리도 이제 맑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지내야지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잘 살아가야죠.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